About You라고 신발하고 하고 있는데 떠난 너에게 부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좋은 기억을 우지영이 좀 더 이 회상하는 능력이 늘었어. 랩적 창작을 서술하시고 더 어려운 것 같아. 네 좋습니다. 떠난 너에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문득 좋은 얘기가 떠오르는 거지. 이제 또 이거를 여기다 두고 가만히 하시면 이제 빨리 감기로 알아서 될 거니까. 고맙다. 어 이렇게 잘 나온다. 오케이. All I wanna think about you. Don't break it. Don't break it. Don't do the move.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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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ve. 떨어진 우리 그다음에 그 사그락 밝히는 추억들에 막 아. 그거 써 어? 그건데? 그거라고? 그거야 그게 어 그러면 이쁘기만 했던 만남은 피어나고 남녀처럼 떨어진다 유로 한 두 마디 끌래? What I think about is you yeah, yeah. 깊은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날의 작은 꽃잎 하나 둘 우리 추억 하나 둘 하나 하나 다 잊지 않고서 I thinking about you. 내가 보니 꽃잎은 예쁘다 때 All I think about is you. 끌고 온 거 아닐까? 낙엽을 꽃잎으로 바꿀까? 이렇게 확실히 읽을까? 꽃잎들은 가자. 꽃잎들은 놀아가. 나 그 모습 마저 한복이 뭐 이거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 구성 이상하다고 아니야 실제 때 못하는 그림답던 꿈보게 떨어진 꽃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진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어 한번 들어볼게 okay.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진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좋은데?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네 문제의 답을 못 주더란 걸 오 잘할 것 같은데?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네 문제의 답을 못 주더란 걸 오케이 들어볼게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어, 좀 더 그냥 어, 호흡을 좀 더 많이 섞어도 될 것 같다 그냥 매매이 이런 시간이 되게 그냥 발라드 부른다고 생각해도 돼 여기는 매매이 이런 시간이 이렇게 쭉 늘어지게 오케이 뒤로 가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볼게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어, 그 답은 이 문제의 답은 응 답은 답 다가 들려야 되고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대답은 못 줄 거라 걸 거라 걸 그니까 못 줄 거란 걸 거란 걸 그렇지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좋은데?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어 좋다 응 수고! 수고하셨습니다. 응. 응, 완전히 끝났다. 앞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야, 그거는 뭐냐? 왜 이렇게 귀엽다? 어머, 보나마나 김민규 문진이지 뭐. 이기적인 녀석들. 일단 해봐봐 yeah. 앞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yeah. 아 잘하네 마지막 거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yeah.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yeah. 아 잠깐만 내가 yeah. Oh. yeah yeah yeah
좋은데? 진짜로? 응. 좋아? 네. 너에게 너에게 전해줬음에 이 노래가 네 너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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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줬음에 이 노래가 네 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너에게 전해줬음에 이 노래가 너에게 너에게 전해줬음에 이 노래가 아 괜찮네요 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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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요. 안녕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싫어. 싫어 싫어. 네. 방찬 싫어. 준영 일로 오세요. 아, 아. 네. 어 오세요. 어쨌든 저희는 지금 스페셜 앨범 고맙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저희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는 모습들과는 달리 좀 숨겨진 일상생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밥에 또 계란후라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침에 계란후라이와 오징어젓갈 오징어젓갈 김치 붕어해장국 붕어해장국 붕어해장국이 없습니다 계란후라이 단순 참기름이 있었으면 녹면도 사게요 이제 참기름 딱 있으면 알지? 알지 장난 아니고 끓려고 오 마이 갓 방금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얘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계란 호랑이 얼음 얼음 얼렸다가 사실 두근명 단독에서 밥 안 먹은 지도 꽤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. 밥하면 뭐가 있지? 아 맞아 두근명이랑 간만에 TV 보면서 치킨 먹었어 그렇죠 야식으로 먹었고 딱 먹었더니 되게 빨리 먹는 거예요 치킨을 그래서 오 형 진짜 빨리 먹는다? 아 나 빨리 먹고 배가 차 이랬더니 진짜 그 말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치킨 하나 먹더니 아 다 먹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서 먹었어요 근데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이제 근데 치킨부터 다 먹었더라고? 원래, 아니 원래 소스도 원래, 다 버렸어 원래 디노, 그거 왜 버려 내가 찍어 원래,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디노 혼자 먹는 거였는데 얘가 막 먹지 그래서 난 네가 혼자 먹었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. 내가 그래서 막 물어봤지 형 진짜 먹고 싶은 거냐고 먹고 싶은 거라며 먹고 싶긴 했어 아 그래? 어 먹고 싶긴 했는데 네가 또 혼자 먹으니까 또 내가 어떻게 그걸 보니 또 혼자 먹는 거 그래서 같이 먹다가 배가 불러 이제 아 좀 졸리니까 형 미안해 먼저 들어가 깨하고 왔지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난 원래 내가 하는 도겸이 바로 가버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왜 그랬지? 너무 졸렸어 그럴 수 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네 소스 안 뺏어 먹을게 버리지 말자 아 내가 종이에 찍어 버렸구나 내가 버려서 그걸 다 찍으려고 했대
다 그 다 먹 먹은 뼈 다 묻어 있는 거야. 그래서 너가 그 소스를 안 먹길래 나 나 짰는데 네가 안 먹었잖아. 안 찍어 먹었잖아. 아 너 안 찍어 먹었어. 내가 나만 찍어 먹었어. 어 너 그래가지고 아니 안 먹고 나서 버렸는데 어쨌든 미안. 괜찮아. 다음도 안 버려. 잠을 잘 못 잤어. 나 진짜 잘 잤어. 아, 잘 잤는데 잘 잔 게 기준이 뭐야? 잠을 안 왔어.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면 잘 못 잔 거야? 그건 난로인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? 저 괜찮아요. 좀 괜찮으세요? 근데 요즘 필요한데? 저 허벅지에 붙인 난로인데.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니. 안녕하세요. 다시 왔습니다. 의상을 갈아입고 왔어요. 네, 갈아입고 왔죠. 네. 승관이 형 의상. 승관이 형 다 와요. 뭐가 나다 의상? 약간 멋있다. 멋있다. 군무실 들어간대요. 군무실 들어간다. 파이팅. 유서 씨. 네. 안녕하세요. 대박 박스는 이거. 오 윤정환 씨 지금 안무 연습. 저는 오늘 안녕하세요. 아 윤지 씨. 저 잘 잡아주거든요. 네. 그 아 이번 지금 군무신을 이제 찍을 예정인데 네네네. 퍼포먼스 리더로서 지금 어떤지. 그냥 뭐 열심히 하자.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? 열심히 하자보다 뭐 더 해야 되나요? 더 열심히 하자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더 열심히 하시고 하겠습니다. 약간 포인트 안무. 아 이거는 댄스 브레이크라서. 네. 포인트 안무는 단체가 있을 때. 아 열심히 모두가 있을 때가 포인트다. 네. 예. 그렇습니다. 의미 다른 것 같습니다. 아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안무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보 이게 더 맛있다 요즘. 이거 갈릭 디핑 봤어? 그냥 소스 진짜 맛있는데?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요. 은규 형 얼굴 한번 찍어 먹어. 은규 찍어 먹어. 이게 고소함 이길 수 없다. 아 사랑해요. 저기요 저기 저기 제가 하는 쉐어형 맞으시죠? 아 제가 너무 웃었나요?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고?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지. 진짜 우리 막내 맨날 사랑하다고 하긴 하는데 맨날? 아무리 사랑하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표현 안 하니까 반드시. 네 표현합니다. 네 표현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아 근데 저는 이해해요. 이해해요. 나중에 저희가 질문 중에 아 세븐틴 멤버분도 솔직하게 그 무대 밑과 무대 위가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너. 와 다들 나를 이제 그렇게 말리는구만. 아무리 그래도 네. 저는 우리 막내를 감싸주고 싶어. 그 표현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근데 내가 봐도 약간 그렇긴 해. 슈아가 많이 표현하잖아. 맞네. 맞아. 네가 한기를 줄까 한기를 빼는 빼서 그런 거지. 맞아 흘리는 거지. 흘려. 선배 말을 그렇게 한기를 흘리지 마. 알겠지? 진현아. 너 그러지 마. 형 그럼 속상해. 맞아. 알겠어. 슈아 맨날 밤마다 울어. 알겠어. 그냥 심심해서 자취하고 있어. 밥은 그래.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. 지금은 군무신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.
그리고 오늘 제가 스태프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. 바로 민규 선풍기예요. 오늘 선물 받았답니다. 이 선풍기를 통해서 더욱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 아무 공간에 쉬어가는 타임. 무지무지하게 보지 마. 이제 화면을 꺼주세요. 아, 저 이렇게 약간 아무 하다가 쉴 거 너무 좋다, 그치? 집 가고 싶어. 집 가고 싶다. 어, 안무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. 지금? 어? 집 가서 캐럿들 찾아보고 싶네. 아, 이놈의 캐럿 생긴. 끊이질 않아. 파이팅. 파이팅. 가진 것 하느라. 오, 서명호. 오. 명호 형, 멋있다. 약간 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멋있어? 아까 중간에 점심시간 주원 봤습니다. 그래서 저기서 사진 찍는 영광 받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주원의 귀신처럼 그렇게 사진 찍을 거예요. 몇 살이야? 집에 들어가. 벌써 6시야. 안녕? 영이라고 해, 친구. 갑자기 왜 영이? 안녕, 영이야.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야. 영이야, 형이 들어오고 가야지. 영이 컸어요, 형이. 영이야, 들어가 빨리.